브라질의 소셜미디어에서 예고되었던 5월 30일의 쓰나미. 해시태그로 빠르게 공유된 쓰나미라는 단어는 결국 현실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 브라질 200여 개의 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시다발적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거리를 메운 시민들. 플래카드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보름 전인 5월 15일에도 대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명 교육 쓰나미로 명명한 15일 시위에 이은 두 번째 시위였는데요. 이처럼 브라질 전역에 교육 쓰나미를 몰고 온 것은 대학에 지원하던 국가 예산을 30%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우선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여 국가의 재정 적자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대학과 대학생들을 혹평하며 여전히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Militante, militante não tem nada na cabeça. Perguntar 7 vezes 8, pai não sabe. Perguntar a fórmula da água não sabe. Não sabe nada. São uns idiotas úteis, uns imbecis.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에서 대학에 지원해 온 국가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 대학의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세대와 앞으로 대학에 다닐 세대 모두를 위해 거대한 교육 쓰나미에 동참한 수백만 명의 브라질 시민들. 그들은 대학에 돈을 쓰는 건 비용 낭비일 뿐이라는 정부를 향해 이렇게 충고합니다.